엄청 추워. 바람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다 가족이 다 같이 공항에 와서 지금 진짜 몇 년 만이지? 지금 그리스 이후로 아니, 오늘 여행 갑니다. 우리 갑니다. 프랑스로 호호호. 짱구로 변한 아빠. 짱구 눈썹. 정말 짱구 같군. 여기가 어딘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여기는 현재 이제 중앙아시아의 흑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흑해? 네, 네. 블랙시? 블랙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양념이랑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얼음과 함께 이렇게 얼음 사대기를 맞은 듯한 먹는 순간 육즙이 나오는데 되게 달콤하게 달콤해요. 소면 샐러드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존댓말 하는 거예요? 미래 허니 패밀리. 미래 허니 아 그때 나이를 조금 더 네, 지금보다 먹으니까. 네, 난... 파리 공항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따라다라따 따라다따다 뭐지 이거는? 오 공포 영화 같아. 자 파리에 입성. 와. 자 그만해. 카메라만 갖다 줘. 정말 연예인 병이 아주 단단히 걸렸어 아주. 자 우리 그 프랑스에서 첫 끼니 뛴다는 게 있어가지고 좋다. 아~ 시험 안 오자마자는 조식 2월 17일 7시 20분 먹을만해. 드디어? 어제랑 상태가 너무 많이 다른데? 어제는 졸고 정신 당구마냥. 자 리옹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리옹역. 확실히 여기 파리에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여행객들은 보니까 대부분 다 마스크를 아직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은 여기 그냥 이 파리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 점심입니다. 두 가지 스위스 맥주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바삭거립니다. 아. 한국 거랑 완전히 달라요. 스위스 바삭. 말하자면 포그버거 그런 개념입니까? 와 여기 되게 멋있는데? 와 되게 멋있어. 와 여긴 진짜 어쩜 이래 진짜 스위스. 그렇게 좋아해? 저 집들?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한 달 살기? 둘이만 사는 거지 그냥.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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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빠랑 엄마 방. 여기가 누나 방이거나 나도 여기서 자면 자고. 여기서도 자면 되네. 아니 나 근데 누나 침대요. 같이 자도 돼. 아니 나 저기 넓게 자 저기 넓게 자려고. 좁아? 아니 저기 훨씬 넓잖아. 어 그래 그래도. 탁 트인 데서 자기. 너무 편한 데는. 스위스는 모든 방역 조치가 다 해지가 돼서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폼이 봄이랑 비슷하네. 와. 산이랑 저 위에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우와 저 위에 나무에 오두막 저 뭐 그런 거 해놨어. 우와 밧줄로도 나고 완전 영화에서 보는 진짜 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우와 핑크색 나무가 너무 예쁘다. 눈에까지 있어. 사진 한번 찍어?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것은 허니표 계란후라이. 우리는 이제 또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라면은 이혁재가 끓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라면을 어떻게 어떤 라면을 끓이나요? 라면 지금 그 고객님들 취향이 지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제조가 들어갑니다. 아, 혹시 여기서 짜장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해주나요? 아니면 해드리는데 약간 진상 손님이죠. 자 오늘 아침은 라면. 모닝 라면. 자 우리는 지금 융프라우 열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인터라켄 동역으로 지금 아침이라 살짝 쌀쌀하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일단 오늘도 무사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어제 산 맞춰 입은 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건 뭐라 그래? 집업. 아 근데 아빠 거가 지금 없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만 잘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뭐 슬슬슬 이렇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옆으로 할까? 아 공원 같은 데처럼 좀 옆으로. 우와 호텔이 정말 호텔이네. 그랜 빅토리아 호텔? 그랜드 호텔 빅토리아.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 아니면 사실 이런 데 묵어도 딱 좋긴 한 할 텐데. 밥을 못 해가지고. 그니까. 무슨 호텔이었어? 어디가? 여기? 그랜드 빅토리아 아, 호텔? 정말 멋있다. 빅토리아 융프라우. 빅토리아 융프라우 그랜드 호텔인가? 아,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이네. 여기 인터라큰에서 뭔가 그지? 아, 왜냐면 동력 서역 사이 딱 중간에 있고 앞에 공원이랑 뷰가. 스토리 어떻게? 소라야, 네가 이거 찍을래? 어. 모닝, 굿모닝. 어, 빨리 가야 된답니다. 슉슉. 나 아직 입술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비방용 얼굴이야. 입술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이대로 나갈 순 없어. 이대로 방송에 나간다면 날 죽음으로 모는 것이야. 오. 어. 나 그냥 혼자 말하는 거야. 와. 와, 저거. 저거 뭐야? 비밀의 화원? 대박이네. 여기 뭐야? 와, 이 자연과 이 자연과 이 부가 이게 공존하고 있네. 우리는 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1등석 칸이니까 2등석. 그냥 자연이잖아 이거는. 자, 그린델발트 도착. 춥다 벌써, 그지? 벌써 날씨가 굉장히 춥군요. 꺼야지 손에가. 아니 저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넓으니까. 왜냐면 이거를 접어줬어요 사람이. 아. 아니 근데 휠체어 타라고 이걸 접어줬다고요. 그거 안 봤어 아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을? 안 봤지. 일로 땡겨요, 땡겨요. 여기 앉아요. 여기 오세요. 2등이에요. 허니문. 와! 돈 있는 손잡이요. 네, 곤돌라 타고 올라갑니다. 대박이에요. 환상이야, 정말 환상. 와, 여기 앞, 밑에 사는 사람들. 와. 이런 데선 좀 더 집중을 요해야 될 것 같슈. 엄마 케어에. 자, 중간에 포토 스팟이 있어요. 우와. 아, 눈이 너무 부시다. 우와, 눈을 못 뜨겠는데? 우와, 대박이야. 이거 선글라스를 진짜 안 낄 수가 없구나. 우와. 아빠 그냥 뷰 멋있게 보이는데 그냥 줄 찍어요. 천천히 이렇게. 융프라우 요후 정상에 도착해서 이제 그 톰 열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고 온 열차입니다. 톰 열차. 지금 이리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나가는 데인가? 나가서 보는 데가 여기인가? 그런가 보다. 드디어 정상을 향해서 마지막 관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니 마지막 관문 아니 중간이야. 중간 뷰. 여기 화면 보면서 하는 거지? 중간 뷰 포인트야. 아,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오오 엄청 빨리 올라. 우와. 우와. 드디어. 이렇게 아래만 찍어. 아래만 찍으라고? 이 웨이스 아래만 찍어.
아니 지금은 와 약간 어지러. 고요하다 되게. 와. 태훈이 아 강아지 데려왔어. 강아지도 여기까지. 와 저기 봐. 우와 바람 엄청 불어. 바람이 엄청. 우와. 우와 대박이다. 어디서 찍어야 또 잘 나오지? 아, 손이 진짜 시렵다. 아, 일곱 번째 투어 장소는 되게 놀이공원 같은. 드디어 얼음동굴에 입성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융프라우요우의 드디어 정상. 오, 얼음 피아노입니다. 자, 드디어 탑 오브 유럽입니다. 융프라우요우. 이제 여기서 턴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산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숨도 약간 찹니다. 얼음 동굴이라 그런지 공기도 아주 차갑습니다. 뿌띠! 뿌띠! 거기야? 어. 아, 얼음 동굴. 또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이제 손도 시렵고 입도 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재주. 응. 협재주. 어. 어 여기였어. 맞아 기억난다. 와 선글라스 껴야겠다. 오. 와 장난 아니다. 와 여기를 또 와보네. 엄청 추워. 바람이 우와 장난 아니다. 보인다. 진짜 춥다. 여러분 융프라우에 오면 일단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아 예. Because my friends is your friend. Hello, hi. Your screen is come on. Hi. Oh my god. Okay. 와 엄마 귀가 땡땡 얼어. 정말 추워. 네, 융프라우 신라면을 겟. 신라면 힘들어요. 아재 개비.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판타 그 안 찍고 있잖아. 너무 안 찍고. 아까 이거 먹을 때 찍는다 했잖아. 판타는 판타스틱. 판타. 신라면 판타스틱 판타. 도전 아니 도전자전이야. 아재개그.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서 받아서 나가서 아까 거기 위로 올라가서 거기 나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나는 젓가락질이 안 될 것 같아. 나? 어 밖에서? 그러면 들면 자 우리는 스위스 원정대. 스위스 원정대입니다. 어허. 알파인 클럽. 짜잔. 아빠는 이것이 아니라고
아, 지금 동영상인 거야? 어. 그럼 사진으로 좀 하겠어요, 이거? 자, 먹습니다. 아니, 여기 넣고 먹으면 돼. 먹습니다. 아니야. 자, 잘 보시오. 아, 이건 느낌이나 해. 끝나는 동영상을 찍었어. 다시 한 번. 자. 아, 무지입니다. 알프스 정상에서 먹는 우와, 신감의 맛. 국물 진짜 없어. 우와. 아니,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는데. 맞아. 너무 맛있으시오. 생각보다는 안 매운데. 안 매워? 괜찮아? 굿. 여러분, 융프라우에서는 신라면. 신라면. 융프라우에서 융프라우에 와서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지금. 그러면 판타스틱. 칠색 칠색. 런. 우! 펑듀가 나왔습니다. 펑듀.